헨리 전 마지막 스맥다운, 비앙카 벨레어와 나이아 잭스의 퀸 오브 더 링 세미파이널 경기와 랜디 오튼 타마통가의 킹 오브 더 링 세미파이널 경기가 치러집니다. 경기 결과는 비앙카 벨레어와 랜디 오튼의 승리로 끝이 나죠. 헨리 킹 앤 퀸 오브 더 링. 첫 번째 경기로 라일라 발키리아 대 비앙카 벨레어의 퀸 오브 더 링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경기는 비앙카 벨레어가 위상에 걸맞게 기세를 먼저 가져갑니다. 하지만 라일라 발키리아도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비앙카 벨레어는 이러한 라일라 발키리아를 인정이라도 하듯 경기에 더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비앙카 벨레어가 원래 있었던 다리 부상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라일라 발키리아는 당황하죠. 하지만 다시 냉정함을 되찾고 비앙카 벨레어의 부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앙카 벨레어의 피니쉬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리 부상으로 비앙카 벨레어가 핀을 하지 못하네요. 겨우겨우 라일라에게 손을 얹는 비앙카 벨레어. 커버 원 투 핀을 이겨내는 라일라 발키리아. 커버에서 벗어난 라일라 발키리아는 잠깐 체력을 회복하고 먼저 일어나 비앙카 벨레어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피니쉬까지 성공시키죠. 라일라 발키리아의 커버 원 투 핀을 이겨내는 비앙카 벨레어. 그리고 비앙카 벨레어가 바로 본인의 피니쉬를 한 번 더 날립니다. 비앙카 벨레어의 커버 원 투 2024년에 새로운 여왕이 탄생합니다. 비앙카 벨레어는 왕관을 쓰고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첫 번째 경기의 엔딩을 장식하죠.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세미제인 채드 게이블 브론슨 리드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트리플 슬램 매치.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밖으로 도망가는 채드 게이블, 세미제인과 브론슨 리드가 먼저 싸우기 시작합니다. 채드 게이블은 링 밖을 돌면서 싸움을 구경하죠. 그 모습을 발견한 세미제인, 채드 게이블을 쫓기 시작합니다. 채드 게이블은 링 밖으로 도망다니다가 다시 링으로 들어가는데 링 위에는 브론슨 리드가 떡하니 서 있었죠. 결국 채드 게이블은 브론슨 리드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당합니다. 경기의 시간이 좀 지나고 여전히 두 명의 선수를 제압하고 있는 브론슨 리드.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는 걸 느낀 채드 게이블은 세미제인에게 임시 동맹을 제안합니다. 세미제인은 처음엔 거절하다가 브론슨 리드의 기세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채드 게이블과 힘을 합칩니다. 그렇게 브론슨 리드는 2대1로 싸우다가 결국 링 밖에 쓰러지게 되죠. 경기는 세미제인과 채드 게이블의 1대1 경기로 진행됩니다. 치열하게 경기를 치르는 두 선수, 서로 그동안 쌓였던 걸 모든 걸 풀듯 상대를 공격합니다. 이때 체력이 떨어진 세미제인, 체드 게이블이 기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엔트런스 쪽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하죠. 쭈뼛쭈뼛 등장하는 오티스. 체드 게이블은 오티스에게 자신을 도우라고 손짓합니다. 하지만 이때 세미제인이 체드 게이블을 공격하죠. 그리고 세미제인은 팬들을 가리키며 오티스에게 다시 들어가라고 손짓합니다. 결국 다시 들어가는 오티스. 그 사이 다시 일어난 브론슨 리더가 링으로 들어와 세미제인과 체드 게이블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세미제인에게 쓰나미를 날리죠. 하지만 이때 체드 게이블이 브론슨 리더를 링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커버를 하죠. 채드 게이블의 커버 원 투 핀을 이겨내는 세미제인. 거의 다운 승리를 놓친 채드 게이블은 심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세미제인에게 할로바킥을 맞죠. 세미제인의 커버 원 투 쓰리. 세미제인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채드 게이블은 극대노하며 백스테이지로 나가버리죠. 세미제인은 사우디 팬들의 큰 환호를 받으며 두 번째 경기의 엔딩을 장식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경기, 베키린치와 리브모건의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 경기는 시작부터 리브모건이 베키린치를 제압합니다. 생각보다 힘을 못쓰는 베키린치. 리브모건은 기세를 몰아 공격을 퍼붓지만 결국 반격당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리브모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베키린치에게 계속 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리브모건이 기습으로 피니쉬를 날립니다. 리브모건의 커버 원 투 핀을 이겨내는 베키린치. 기습으로 피니쉬를 맞은 베키린치는 리브모건에게 다시 제압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기세를 가져온 리브모건은 베키린치를 3단 로프 위로 올려 슈플렉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키린치가 리브모건에게 맨핸드 슬램을 날리죠. 그리고 커버 원 투 쓰리. 베키린치가 챔피언 방어에 성공합니다. 또다시 좌절하는 리브모건. 그렇게 베키린치의 셀러브레이션으로 세 번째 경기가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경기, 군토와 랜디 오튼의 킹 오브 더 링 결승전. 등장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는 두 선수. 링 아나운서가 먼저 랜디 오튼을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군토를 소개해줍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RKO를 날리는 랜디 오튼. 심판은 랜디 오튼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오턴은 귀등으로도 안 듣죠. 그 사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군터. 경기가 시작됩니다. 극대노하며 오턴에게 달려드는 군터. 랜디 오턴은 도망치지 않고 맞섭니다. 하지만 랜디 오턴은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군터의 과격한 찹을 여러 대 맞으면서 쓰러집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랜디 오턴. 시간이 지나 여전히 오턴을 제압하고 있는 군터. 오턴은 다리와 허리 부상을 호소하며 반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군터는 오턴을 무시하면서 그에게 또 한 번 찹을 날리죠. 그런데 이때 오턴이 도끼가 차오른 표정으로 군터를 바라봅니다. 군터는 살짝 움찔하다가 오턴에게 다시 찹을 날리고 오턴은 찹의 고통을 무시하고 그에게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오턴은 모든 힘을 쏟아 공격하면서 기세를 가져오게 되고 군터에게 엘리베이티드 DDT를 날립니다. 그리고 RKO를 준비하죠. 서서히 일어나는 군터. 군터가 일어나자마자 랜디 오턴이 RKO를 시도하는데 이를 군터가 밀어내면서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파워밤을 날리죠. 군터의 커버 1, 2,
투. 가까스로 핀을 풀어내는 랜디 오튼. 핀을 따내지 못한 군터는 극대노하며 오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파워밤을 랜디 오튼이 극적으로 RKO를 만들어냅니다. 랜디 오튼의 커버 원, 투. 핀을 풀어내는 군터. 랜디 오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두 선수. 여기서 먼저 일어난 선수는 군터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오턴을 일으켜 세워 아주 무난하게 파워밤을 날리죠. 군터의 커버 원, 투, 쓰리. WWE의 새로운 왕이 탄생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링 제네럴 킹 군터였죠. 군터는 쓰러져 있는 오턴을 일으켜 세워 그에게 존중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턴은 군터에게 직접 왕관을 씌워주죠. 그렇게 오턴은 퇴장하고 새로운 왕이 된 군터는 팬들과 함께 대관식을 즐깁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코디 로즈와 로건 폴의 통합 WWE 챔피언십. 등장부터 엄청난 야유를 받는 로건 폴. 반면에 코디 로즈는 엄청난 환호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죠. 신경전을 벌이는 두 선수. 그러다가 로건 폴이 먼저 코디 로즈에게 악수를 신청합니다. 코디 로즈는 고민하다가 로건 폴의 악수를 받아주려는데 로건 폴이 뺨을 아주 세게 때립니다. 기습으로 뺨을 맞은 코디 로즈는 헛웃음을 짓죠. 코디 로즈는 급 분노하며 로건 폴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로건 폴은 두들겨 맞기 시작하죠. 너무 맞아서 아픈 로건 폴은 링 밖으로 도망갑니다. 시간이 지나 둘은 서로 한 대씩 치고 받으면서 치열하게 경기를 진행하였고 두 선수는 점점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건 폴이 관중석에 있던 누군가에게 너클을 준비하라고 손짓합니다. 그렇게 너클을 가지고 링사이드로 들어온 로건 폴의 지인. 로건 폴은 늘 그랬듯이 심판 몰래 너클을 받고 코디 로즈에게 너클 펀치를 날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심판에게 제대로 걸리면서 너클을 뺏기게 되죠. 그리고 코디 로즈에게 코디 커터를 맞습니다. 코디 로즈의 커버 원, 투. 핀을 풀어내는 로건 폴. 로건 폴은 핀을 풀어내자마자 로프 밖으로 가서 코디 로즈에게 3단 로프 크로스바디를 날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로건 폴은 3단 로프를 밟고 크로스바디를 하려는데 코디 로즈가 반대쪽 로프를 밟고 로건 폴에게 코디 커터를 날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디 로즈의 크로스 로즈.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날립니다. 코디 로즈의 커버 원, 투. 코디 로즈가 챔피언 방어에 성공합니다. 팬들은 엄청난 환호를 보내면서 코디 로즈를 축하해주죠. 코디 로즈는 보답이라도 하듯 팬들을 향해 챔피언 벨트를 들어올립니다. 그 사이 로건 폴은 좌절하며 백스테이지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코디 로즈의 셀러브레이션으로 오늘의 쇼가 끝이 납니다.